코드를 한번 리뷰해보죠. 코드를 리뷰해볼게요. 크게 보면은 지금 사실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index.js 안에다가 모든 API 로직들을 다 구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현했냐면 보죠. 이 앞부분, 맨 윗부분은 필요한 모듈들을 다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다 가져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임시로, 우린 지금 DB 연결 안 했으니까 임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users라는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user를 이용해서 미들웨어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API가 추가될 때마다 요그 아래로 API를 쭉쭉쭉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 코드를 정리하는 거고 일종의 리팩토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파일 하나로 API 여러 개를 관리한다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죠. 파일 하나가 되게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각 역할에 따라서 파일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파일에다가 코드를 분산시켜 놓는 것도 어떤 코드를 잘 설계하는 능력이에요. 요번 시간에는 그렇게 리팩토링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를 API 만들었고, API 관련된 로직은 다 여기 API에다가 다 옮겨 놓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유저 API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라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저라는 폴더 아래 index.js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건 닫고 이 지금 index.js에 있는 거를 유저 폴더 안으로 다 이동하고 싶어요. 근데 이 중에서 유저 API 관련된 녀석들만 이동을 할 건데 우선은 유저스 데이터가 있겠죠. 요 데이터 잘라내기에서 방금 만들었던 유저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 파일로 옮겨놨습니다. 요게 첫 번째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만들었던 인덱스 파일에 그 유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유저 데이터를 이용한 API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 API들도 요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다 잘라내기해서 옮겨볼게요. 다 잘라내기해서 요 아래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쭉쭉 코드 한 번에 보이도록 이렇게 다 폴더링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앱이라는 변수, 즉 익스프레스 객체죠. 익스프레스에서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변수는 여기에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얘를 대체할 만한 녀석이 필요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라우터예요. 라우터 객체. 라우터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익스프레스는 익스프레스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라우터 클래스를 제공해요. 문서를 간단히 볼게요. 가이드라인 중에 express.router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익스프레스 모듈이 제공하는 라우터 클래스예요. 이 라우터 클래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의 라우팅 로직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get 함수도 있고요. delete 함수도 있고 post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걸 잠깐 볼게요. express.router라고 하나 객체를 생성하면 라우터 객체가 생성돼요.
그래서 이 라우터에 get 함수를 이용해서 라우팅 경로를 써주고 그리고 어떤 로직을 수행할지 이렇게 구현해 주면 돼요. 이 메소드는 get뿐만이 아니라 delete, post까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앞에 변수만 기존의 앱이었지 라우터로 다 바뀌었잖아요. 즉,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라우팅 기능을 이 라우터 클래스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쪼개놓은 이런 폴더 구조에서 라우터 객체를 쓰기가 용이하죠.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API 유저 폴더에 있는 인덱스 파일로 와서 상단에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옵니다.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왔고 라우터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익스프레스에 라우터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아까 여기 앱점 get으로 사용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라우터 객체의 함수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다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로직처럼 다 이렇게 라우팅을 수행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서버가 직접 구동되는 부분은 index.js인데 사실 이 index.js에는 그 우리가 만들었던 이 유저의 인덱스 파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라우팅 로직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이 녀석을 가져다가 여기서 세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모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에서 모듈을 만들 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드 하단에 모듈 익스포트를 쓰면 돼요. 모듈 익스포트를 쓴 다음에 방금 생성했던 라우터 객체를 반환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이제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을 요 index.js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다시 index.js로 가서 그 라우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라우터 이름을 유저 라우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API의 유저스의 인덱스에 있어요. 네, 인덱스에 있는데 사실 JS 확장자를 생략해도 되듯이 인덱스도 이렇게 생략해도 돼요. 자동으로 index.js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 요 아랫부분에다가 app.use라고 해서 미들웨어를 추가하는데 특이하게 파라미터를 두개줄수 있어요. 그래서 users라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는 user 라우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 아까는 여기다가 뭐 get users, post users 다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user 모듈로 다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API 유저 폴더에 가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index.js에서는 이미 슬래시 유저스라는 것들을 다 정의해 놨어요. 다 정의해 놨어요. 다 정의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 이렇게 빼줘도 돼요. 빼주고 대신에 그 이후의 경로들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주면 되죠. 해주면 돼요. 헬로 월드는 그냥 빼버릴게요. 헬로 월드는. 그쵸? 다시 설명드리면, 그 index.js, 여기 index.js에서는 간단하게 앞에 부분, users 부분만 경로를 설정했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user 모듈에서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 그 user 모듈에 가면, 그 이후에 유저스 이후에 나오는 경로들에 대해서 설정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좀더 간단하게
뭐 이렇게 API들을 이렇게 구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좀 코드가 변경된 데가 좀 많아요. 변경된 데가 많은데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고 나서 뭔가 이게 리팩토링이 잘 됐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게 테스트 코드를 우리는 이미 다 짜놨잖아요. 어떤 API가 동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자동화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만 돌려주면 얘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뭔가 에러가 났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index.js에서 API 유저 모듈을 가져오는 부분이 오타예요. 유저스가 아니라 유저로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모든 테스트가 11개 테스트가 다 성공됐죠. 그러면 기존 로직에 전혀 변화가 없이 코드 구조만 리팩토링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TDD를 이용하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뭔가 우리는 이제 개발자는 기능을 피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코드 베이스를 계속 그 리팩토링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뭔가 짜임새 있고 유연한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리팩토링 할 때도 TDD는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리팩토링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API 서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사실 보면은 인덱스 파일도 제가 보기엔 좀큰것 같아요. 지금 뭐 60줄 정도 되는데 사실 기능에 비해서 코드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할을 좀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라우터 하나를 보죠. get users 라우터인데 요 부분은 두 번째 파라메터인 요 함수 있잖아요. 요거는 컨트롤러 함수라고 볼수 있어요. 컨트롤러 함수. 이 컨트롤러 함수만 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index.js, 이 유저 폴더에 있는 index.js에서는 라우팅만 설정하고 그 라우팅 한 후에 로직은 컨트롤러에게 위임하는 그런 구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유저 폴더 안에다가 user.ctrl, 컨트롤러 약자죠. control.js라는 파일을 하나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일 안에는 컨트롤러만 다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덱스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 만들게요. 이 인덱스 컨트롤러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인덱스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 인덱스 컨트롤러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얘도 이 컨트롤러도 인덱스 JS에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라우팅이 들어올 때 어떤 컨트롤러가 동작할지 때문에 이 컨트롤러도 모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듈을 만들 때는 모듈.export 쓰면 되죠. 이번에는 인덱스만 주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객체 형식으로 모듈을 반환해요. 이렇게 인덱스 컨트롤러를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이 라우팅 로직에서 써야겠죠. 쓰려면 모듈을 이용해서 가져와야겠죠. 컨트롤러 변수에다가 require하고 유저 컨트롤러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럼 이 컨트롤 변수에 컨트롤러가 있을 테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컨트롤러의 인덱스 함수를 바인딩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인딩 할수 있어요. 이것처럼 다른 녀석들도 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get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삭제하고 저는 컨트롤러에 show라는 컨트롤러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로 가서
아까는 여기 인덱스 만들었지만 요 아래 show라는 컨트롤러 함수를 만들고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동일하게 delete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러 함수로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destroy라고 할게요. destroy 그리고 destroy 컨트롤러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얘도 모듈로 익스포트 시켜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함수 있죠. 이 post 추가하는 함수는 컨트롤러의 create 함수로 뽑아줄게요. 그래서 const에 create 하고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create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요 유저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 코드에는 없어요. 이 코드에는 없고 다 컨트롤러 로직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삭제해서 컨트롤러 로직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돌려 볼게요. 뭔가 또 에러가 나왔는데 좀 천천히 볼게요. 뭔가 오타일 것 같은데 네, 디스트로이고 오타가 맞네요. 여기 디스트로이 오타가 됐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다 통과됐어요. 자, 이제 테스트 통과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각 파일의 역할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인덱스 파일을 보면 얘는 오로지 서버를 구성하는 그런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들웨어 추가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로고를 추가하고 바디 파서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 경로에 대해서 라우팅 할 때는 유저 경로에 대해서 라우팅 할 때는 유저 라우터가 담당한다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API 폴더의 유저 객체를 보면 라우팅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라우팅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앞에 슬래시 유저스라고 해서 설정이 돼 있고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경로들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저스를 호출할 때는 인덱스 컨트롤러를 호출하고 ID 값이 오게 되면 show 컨트롤러 그리고 또 delete 메소드일 경우에는 destroy 컨트롤러 그리고 post 메소드일 때는 create 컨트롤러를 호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각 라우터마다 어떤 컨트롤러가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컨트롤러 함수에 갔을 때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각 함수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도 좀 이동이 필요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작성한 모든 테스트 코드는 이 유저 API에 대한 테스트 코드예요. 따라서 이 테스트 코드도 여기 API 폴더에 유저 폴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만 한번 이렇게 유저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이동을 하고 이름도 네이밍도 좀 맞게 다른 것들과 맞게 이렇게 해야겠죠. 유저.스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할 때 슈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가져오는데 여기 상대 경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상대 경로로 맞게 이렇게 써줘야겠죠. 얘도 저장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테스트를 돌릴 때 npm 테스트로 돌리는데 npm 테스트는 패키지 파일에 있어요. 패키지 파일 보면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는데 목화한 다음에 실제 돌려야 할 테스트 파일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근데 아까는 index.spec만 돌리도록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로를 이동했으니까 변경해 볼게요. 조금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 의미는 와일드카드를 쓴 건데 API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테스트하는데 목화로 넘기는데 .spec.js로 끝나는 파일들을 다 테스트 파일로 간주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저 스펙스만 테스트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API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뭐 포토 API도 만들고 로그인 API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API 이름에 해당하는 폴더를 쭉쭉쭉 만들어낼 거예요. 그 폴더에는 기본적으로 인덱스와 컨트롤러와 테스트 파일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읽어서 테스트를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가 돌아갔죠. 이 마지막 부분은 뭔가 코드 이동도 많고 파일도 많아가지고 따라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 거의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제 GitHub 있잖아요. 그 중간에 올려드린 거 말고 중간에 올려드린 거 말고 요 부분 실제 lecture node API라는 요 부분인데 실제 요 부분이 완성된 코드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따라하지 못하신 분은 요 코드를 클론해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리팩토링까지 했어요. 2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야 좀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서버를 한번 쑥 훑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습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개념적인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만든 API 서버를 한번 구동시켜 볼게요. 그동안은 npm 테스트로 했는데 npm 스타트로 서버를 이렇게 딱 띄웠습니다. 서버를 띄웠고 이제 컬이 아니라 아까 제가 포스트맨을 썼는데 포스트맨으로 API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샌드 요청으로 한번 보내보죠. 샌드로 보내면 유저스로 해야 되죠. 유저스로 해서 보내면 이렇게 이쁘게 JSON 객체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데이터는 세 개를 넣었죠. 앨리스랑 백이랑 크리스 세 명의 유저가 있도록 했죠. 그러면 2번 유저에 대해서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뒤에 슬래시 2번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end 보내면 백이라는 유저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백이라는 유저를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으면 우리가 REST API 형식에 맞게 get 메소드가 아니라 delete 메소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포스트맨에 보면 요 부분에 필요한 메소드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는 네 개만 다뤘는데 HTTP 스펙에 보면 이렇게 많은 메소드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저희는 딜리트를 선택해 볼게요. 딜리트를 선택하고 샌드를 보내 보면 삭제하고 나서는 바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삭제했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신에 어떻게 삭제를 확인하냐면 우리가 스테이터스 코드를 204를 주기로 했어요. No content라는 의미의 204를 줬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응답 헤더 부분인데 여기 204라고 떠 있고 여기 있죠. 204라고 떠 있고
이 포스트잇에는 204를 노컷엔트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204를 떨어진 걸 보고 아, 삭제가 됐구나 라고 확인을 했어요. 진짜 삭제됐는지 보려면 다시금 전체 데이터를 요청하는 get users를 호출하면 되겠죠. 바디 탭으로 가서 보시면 아까 2번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1번과 3번만 남아있어요. 그럼 제대로 딜릿이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 메소드를 확인해 봐야겠죠. 즉, 유저를 추가하는 거죠. 유저를 한명 추가해 보죠. 메소드는 이번엔 포스트 메소드가 될 것이고, 경로는 그대로 유저스가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는 바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바디 데이터 추가할 때, 사실 바디를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하신 분은 알겠지만, 폼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폼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폼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폼 데이터 형식이 아니라 이런 형식이 있어요. 뭐폼 URL 엔코디드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임을 처음에 네임 없이 한번 보내볼게요. 네임 없을 경우에는 뭔가 400번 에러를 떨구고 했죠. 배드 리퀘스트. 샌드를 해보면 응답 데이터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400이 떴죠. 400 떴고 배드 리퀘스트라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네임을 추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네임을 추가하고 다니엘이라는 유저를 추가해서 바디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아, 여기 체크를 해놓고 보내야겠죠? 하면 추가한 데이터가 응답됐죠. 이제 네임이 다니엘이 되고 아이디는 타임스탬프가 찍혔어요. 그리고 200번이 아니라 이번엔 201이 떴고 크리에이티드라는 문자 열력이 확인되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추가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다니엘을 한번더 추가해보죠. 즉, 컴플릿이 떨어지는지, 중복이 떨어지는지, 중복 에러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샌드를 한번더 눌러보면 바디 데이터는 없지만 여기 헤더 코드가 409가 떴고 컴플릿이라고 떴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우리가 만든 API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전체 데이터를 보면 1번 있고 3번 있고 그리고 새로 추가한 다니엘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API를 제대로 구현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서버가 장애가 나서 죽었다라고 치죠. 서버를 이제 장애가 나서 이렇게 서버를 죽여볼게요. 서버를 죽였으면 이제 장애 났으면 다시 서버를 구동해야 되잖아요. 구동할 때 누군가 들어가서 다시 npm 스타트로 서버를 구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비스가 재개가 되고 누군가 전체 유저 목록을 조회를 하려고 그래요. 상식적인 서비스라면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들을 다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샌드를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이 없어야 되고 다니엘이 추가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다 리셋되어 버리고 코드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시 살아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데이터들, 영구적인 데이터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야 돼요. 저장되는 형태는 파일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 형태일 수도 있어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도 거대한 파일이죠.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되게 많은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SQL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맨 위에 컬럼에 보면 뭐 아이디, 네임, 뭐 생성 날짜 쭉쭉쭉 컬럼이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하나의 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로우라고 하는데 그런 엑셀 형식의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MySQL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쭉쭉쭉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실습 때는 요 SQLite를 쓰려고 그랬어요. SQLite는
뭔가 되게 경량화된 데이터베이스고 실제 파일로 떨궈져요. 저희 요 컴퓨터에 파일로 떨궈져요. 이런 MySQL이나 PostgreSQL, 뭐 AuroraDB 이런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다른 컴퓨터에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DB 데이터하우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얘는 바로 파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게 SQL 서버가 있고 NoSQL 서버가 있어요. NoSQL은 테이블 형식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이제 고전적으로 DB는 다 테이블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다 보면 데이트가 아니 테이블이 아니라 어떤 도큐멘트 문서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문서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다뤘던 JSON 객체, 그 JSON 객체를 도큐멘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DB가 MongoDB 많이 쓰고 있고요. AWS에서는 DynamoDB라고 있어요. 이런 NoSQL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인메모리 DB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아까 결국엔 파일로 떨궈진다고 했는데 파일로 떨궈지지 않고 메모리 위에 상주해 있는 DB가 있어요. 이런 DB는 성능을 위해서, 캐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션 정보 같은 거, 로그인 하면은 새로운 세션 정보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 DB에 저장하게 되면 성능에 부하를 주죠. 왜냐하면 매번 세션이 요청할 때마다 그 세션 정보를 체크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있는 DB를 타게 되면 되게 성능이 느리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만 메모리상에 올려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걸 인메모리 DB라고 하고 뭐 레디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DB는 세 가지가 있고 저희는 실습 때 SQLite라는 걸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QL은 뭐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별도의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를 통해서 서버를 구현하고 있듯이 SQL 자체는 자바스크립트로 할수 없어요. 그냥 SQL 랭귀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문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라는 유저를 이름이 앨리스라는 어떤 데이터를 유저라는 테이블에 추가하는 그런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저 테이블을 다 조회하는 전체 목록을 조회하는 콜입니다. 이렇게 사실 백엔드를 하게 되면 이 쿼리를 대부분의 시간은 쿼리를 만질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백엔드 초반에는 이렇게 API 만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서비스가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쿼리 잘못 짜가지고 되게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쿼리에 되게 친숙해져야 돼요. 백엔드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런 SQL 쿼리가 있고요. 근데 얘도 쿼리를 좀 모르더라도 혹은 좀더 추상화된 어떤 개념이 있는데 ORM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노드에만 있는 건 아니고 랭귀지를 벗어나서 프로그래밍에 있는 개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여기 있네요. 릴레이셔널 매핑이라고 하는데 테이블 엑셀 형태로 DB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엑셀 형태의 DB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1대1로 매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할 때 쿼리를 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걸 ORM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에도 ORM이 있고 PHP에도 ORM이 있고 각 플랫폼마다 다 ORM이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노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ORM은 SQLize라는 거 있어요. SQLize. 그래서 사실 SQLize를 쓰려고 그랬어요. 소개만 하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ORM을 쓰게 되면 SQL을 일종의 어떤 함수 형태로 호출해서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뭔가 앨리스라는 이름을 유저 테이블에 추가하는 건데 ORM을 쓰게 되면 유저의 create 함수를 통해서 앨리스라는 이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조회하는 쿼리인데 ORM을 쓰게 되면 유저 객체의 find all이라는 함수로 데이터를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장점은
약간 쿼리를 잘 몰라도 어떻게든 좀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잘 못하시는 분만 OR을 쓴다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되게 쿼리문보다는 코드를 되게 가독성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더 유지보수하기에는 편하죠. 네, 그래서 실제 아까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js를 만들었고 그쪽에서 이제 DB 연동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다 했고요. 따라 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못 따라오신 분들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ORM 연동해놓은 부분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를 했는데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되게 조용했고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따라오신 분들도 다른 수업에 비해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렇게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한번 받아볼게요. 없으면 네. 5분. 노드를 보통 서비스에서 많이 쓰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PHP나 자바에 비해서 노드를 실제 서비스에서 많이 쓰나요? 라는 질문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왜냐면 노드는 생긴 지 지금 10년도 안 됐어요. 그에 비해서 다른 언어들은 굉장히 역사가 있죠. 되게 오래됐고, 되게 고도화도 많이 됐어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많이 쓰지 않은 거고요. 사실 그런 자바나 PHP처럼 레퍼런스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죠.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큰 서비스나 메인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바. 특히 기업에서는. 물론 PHP를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루비를 쓰는 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대부분은 자바를 쓰는 것 같아요. 일단 네, 회사에서는 이유는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됐고 그만큼 많이 성능이 검증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술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덜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더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개발 환경도 방금 이렇게 저희가 실습으로 진행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DB 연동까지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도 비교적 빠르고요. 그래서 그런 생산성 측면에서는 노드를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돌릴 때도 뭐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라이브 되는 서비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 때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진 않죠. 뭔가 여러 개로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쪼개진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자바로 꾸려진 것도 있지만 노드로 꾸려진 것도 꽤 있어요. 특히나 또 요즘 웹 서버는 웹이 이제 SPA로 많이 전환되잖아요. SPA로 많이 전환되면서 서버의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프론트에서 다 처리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주 작은 웹 서버 역할을 할때 노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개발 환경 꾸미기 쉽고 또 배포도 되게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많이 쓰는 트렌드예요. 그리고 노드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개발 툴이 되게 많아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개발 툴은 다 노드로 되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노드를 많이 씁니다.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은 개발 환경 꾸밀 때 노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노드로만 개발 환경을 다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배민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들려주세요. 아. 어떻게 일하냐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이긴 한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구직자분들이 꽤 있다라고 들었어요. 또 학생분들도 있고. 저는 이직한 지가 이제 한 2년이 안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더 작은 조직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롤로 갔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놀라웠던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거의 없어요. 저희 팀에 저 혼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고요. 대부분의 한 90% 이상은 다 백엔드 개발자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놀라웠고, 그분들 자바스크립트 다 자바스크립트 하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지만 제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백엔드 분들이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 개발할지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대부분의 이제 서버는 노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역시 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뭔가 API 그리고 웹 서버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자바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일하는 게 궁금한 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 개발자고, 그리고 제가 서비스도 만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다른 분이 아이디어 주셔서 그것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이제 입사를 할 경우에는 비전공 개발자의 경우에는 학과 출신도 아니고 이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뭐 샘플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걸 내세워야 되는데, 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뭐 GitHub라든가 그런 데 올리고, 근데 컨트리뷰션이나 그런 것도 기업에서 채용을 할 적에 그런 걸 좀 반영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테스트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좀 반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 회사에 있을 때 저는 채용도 같이 했는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채용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력서도 보고 면접도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력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뭔가 컨트리뷰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죠. 되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좋아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이 프로젝트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본인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본인만 쓰는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 후배들 만나면 종종 이렇게 조언해주는 게 그런 것들도 다 좋다. 근데 하면 좋다. 근데 어려울 수 있다. 저도 해봤으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은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쓰라 그래요. 글로 정리하라 그래요. 뭐 노트 앱이나 뭐 그런 걸 정리하라 그러고 가능하면 정리한 거를 공유하라 그래요. 그래서 블로그 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채용할 때 보면 이제 자세히 봐요. 그 사람 블로그 있는가, 혹은 그 사람 GitHub 있는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을 면접할지 안 할지 이렇게 감이 와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꾸며진 이력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런 대외 활동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어떤 커뮤니티 활동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정환님 블로그도 좀 개발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뭐 시퀄라이저 저것도 많이 참고했고, 실제로 저 앱 만들 적에도 시퀄라이저 정환님 블로그 보면서 참고도 많이 했고, 네 진짜 부지런하시게 정말 잘하시는데 그 습관을 들이시기까지 이제 가지시는 데까지 얼마나 좀 걸리셨는지. 네. 정말 보면은 네, 네.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정말 상세할 정도, 되게 디테일하다. 아니면 다른 외국 블로그도 많이 참고하는데
거기서도 소개를 별로 안 했던 기능이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되게 상세하게 적어놓으셔서 네. 그 맞아요. 습관이 잡히면 참 좋아요.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힘든데 이게 뭔가 이게 패스가 붙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돼서 금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이 저도 처음에 쓴 글은 4년 전인가 썼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되게 하찮아요. 되게 아 내가 이런 글을 왜 블로그를 썼지. 근데 그때 당시 제 마음은 뭐냐면 이걸 내가 해서 뭐 누구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혼자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정리해놔야겠다. 그래서 제가 볼 요량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때 블로그 플랫폼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건은 꼭 해야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나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도 내가 알긴 알아도 이거를 정리할 만큼 알려면 되게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힘든데 훈련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쓰면서도 좀 부담이 되는 게 한번 썼다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하고 보냈더니 틀린 데를 이렇게 쭈르륵 끊어지면서 다 틀렸으니까 다시 이제 코드를 만들어라 리팩토링 다시 하고선 다시 만들어라 다시 써라 해봐. 이런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썼다가 괜히 지우게 되고. 아 블로그에서요? 네. 아 근데 그런 피드백이 그런 피드백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쓰다 보면은 이거 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피드백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API 설계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어떤 회사 내에 그런 API 설계 규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 API 만들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이드라인? 우리들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회사마다 그런 건 다 있다고 보고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REST API를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메소드 방법을 그렇게 쪼개는 것, 그리고 응답 코드를 정의하는 것,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까는 제가 이제 예제니까 응답 코드만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디에다가 뭐 에러 코드 넘버 몇이고 에러 메시지는 뭐고 바디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JSON 객체도 정형화돼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실제 API 개발하고 그 API 가지고 와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그렇게.